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2021년부터 개편되는 커멀 1급 XSB형 샘플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이제 오피스 2010에서 오피스 2016으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XS 2016 버전으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개편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문제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개편이 없고요. 이제 문제 3번과 4번에 대한 이제 개편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이랑 이제 문항 개수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기타에 보시면 함수 삭제 및 명칭 변경, 그다음 보고서 기능 추가 및 삭제가 있는데 요거는 크게 여러분들 수험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샘플 문제 풀이를 해봤었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변경 전이나 후나는 차이가 없고 이제 문항 차이에서만 조금 이제 크게 수험자분께서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3번이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해당을 하는데, 보통 이제 보고서랑 조회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면, 보고서 문제는 둘다 동일합니다. 3점씩 해서 곱하기 5 문제로, 15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조회에서 차이가 있는데, 변경 전에는 조회가 두 문제로 해서 10점이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토탈로는 25점이지만, 개편이 되게 되면서 조회가 한 문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5점짜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2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좀 한번 볼게요. 문제 4번은 처리 기능 구현인데요. 보통 이제 프로시저나 아니면 쿼리 또는 매크로 문제가 보통 출제를 하는데 변경 전에는 쿼리 제작이나 프로시저나 매크로 그래서 세 문항을 해서 총 20점 구성이 됐지만은 개편이 되게 되면서 쿼리 제작, 그 다음에 프로시저나 매크로 그렇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총 4문항으로 문항수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점수도 보면은 총 25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4문항이 쿼리로 다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쿼리로 제작하는 게 3문항이랑 프로시저나 또는 매크로 문제로 해서 한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그 시험 문제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시험장 가시게 되면, 옆 사람이나 앞 사람, 뒷 사람 다 시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험지를 걸릴지는 사실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쿼리 제작하는 이 문제 자체 유형을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개편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 우리가 지금 샘플 문제고요. 자, 오른쪽이 그 샘플 문제에 해당하는 소스 파일을 지금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상시 시험이든 정기 시험이든 이 액세스 시험을 보실 때는 이 암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소스가 열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액세스를 열리게 되면 두 가지 세팅을 조금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얘가 저처럼 모든 액세스 개체로 나와야 이 우리가 1급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 버튼 눌러서 범주 탐색이고요. 그 중에서 모든 액세스 개체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처럼 테이블임 테이블, 쿼리임 쿼리, 폼임 폼, 보고서 보고서가 다 이렇게 항목별로 열리고요. 또 하나의 세팅은 저처럼 이제 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붙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창이 겹쳐지게끔 열리는 것이 조금 더 작업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방식이 아니게 하려면 자, 파일에서 옵션 들어가 주시고요. 그 중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지금 탭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우리는 창 겹치기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창 겹치기 누르고 확인. 그럼 이제 액세스를 껐다 켜야지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액세스를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를 다시 켰고요. 그래서 폼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이렇게 창들이 겹쳐서 열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치게 하는 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존 폼들은 닫고요. 이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구축 30점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이제 속성을 바꾸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야 테이블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 테이블 오른쪽 클릭 디자인 보기 눌러줄 거고요. 그 중에서 시야 코드 필드는 A00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한 개랑 숫자 네 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마스크에다가 클릭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만 입력하도록 하래요. 그럼 우선은 우리가 대문자를 바꿔주는 것이 이렇게 꺽쇠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영문과 한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L자죠. 그 다음에 숫자 네 자리니까 0000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입력 마스크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할게요. 꺽쇠, 그 다음에 L 0000 하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시야 테이블의 시야명 필드입니다. 얘는 필드 크기를 10으로 하래요. 필드 크기라는 게 한마디로 글자 수를 제한시키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10글자까지만 내가 넣겠다라는 소리고요. 자,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필수가 아니오가 아니라 예 누르시게 되면 바뀌고요. 잘 모르신다면 옆에 이렇게 설명이 떠요. 이 필드의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합니까? 뜨면 당연히 예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회원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야 테이블까지는 했으면 닫고요. 저장하겠냐면 예 해서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 회원 테이블 오른쪽 클릭, 디자인 보기 눌러서 전화번호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인덱스가 아니오가 아니라 예 중복 불가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의 이메일 필드에는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like 써주셔야 되고, 큰 따옴표 포함시키겠다죠. 그래서 별, 그 다음에 골뱅이를, 그 다음에 다시 별 집어넣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골뱅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회원 테이블은 닫아주시고요. 저장하겠냐면 예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씨앗 입고 테이블을 오른쪽 클릭 디자인 보기에서 입고 수량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20이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기본값이죠. 기본값에다가 20 집어넣고 엔터. 마찬가지로 닫아서 저장하겠냐면 예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점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섯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4, 5, 20 지금 현재까지 20점을 확보한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BEB 납품 엑셀 파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즉, 액세스에서 엑셀 파일을 지금 우리가 가져와 보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 탭 눌러주시고 엑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가 나올 텐데요. 찾아보기 눌러주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PC에서 C 드라이브로 들어가시게 되면 DB라는 폴더가 시험장에 가면 있으세요. 그래서 DB 폴더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와야 되는 거는 BEB 납품이죠. 열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그대로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여기서는 다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첫 팩에 열머리글 있음에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다음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자, 문제에서 기본키 없다 돼 있죠? 그래서 기본키 없음 체크하고요. 다음. 자, 테이블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름을 B 숫자 2 B 납품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가져오기 단계는 우리가 저장을 안 해요. 닫기. 그럼 이렇게 테이블이 삐입이 나쁘면서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열어보시게 되면 요 자료가 애초에 엑셀 파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제 관계 문제를 진행해 볼게요. 자, 관계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보시면 관계라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관계를 지었던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읽어보면 주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미 있죠. 그래서 꺼내오실 필요 없고요. 회원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필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원 테이블만 조금 꺼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표시 눌렀을 때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요.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지어져 있죠. 그럼 두 번째는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를 참조한대요. 이것도 이미 관계가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밑에 있는 조건이 맞냐 틀리냐만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 지었던 선은 2선과 2선 이두개 선을 지금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관계에서 선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고객 아이디끼리 연결시켜진 것들은 참조 무결성 유지랑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말과 요 말이란 뜻이고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체크하시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관계선 이상이 없고 요두 번째 선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 얘를 해야 되겠네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게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확인까지. 자, 그럼 관계 문제는 끝났고요. 닫기 하시고 저장 하겠냐면 예 누르시면 되고요. 아래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씨앗 입고 현황이라는 폼을 다음에 화면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래요. 그래서 씨앗 입고 현황 폼을 오른쪽 클릭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자, 첫 번째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데이터가 막 여러 개쫙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연속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폼에서 빨강 눌러놓고 키보드에서 F4 한 번을 누르게 되면 속성 시트라고 해서 창이 하나가 뜨실 겁니다. 그래서 창이 이렇게 열리면 그 중에서 형식의 기본 보기가 단일 폼이 아니라 여기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바뀌어요.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영역에 TXT 씨앗면과 TXT 판매단가 컨트롤에 각각 씨앗면과 판매단가 필드를 바운드 시켜라 라고 합니다. 바운드란 뜻이 연결이란 뜻입니다. 연결. 그리고 지금처럼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를 언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을 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바운드 되어 있는 데다가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을 씨앗명이면 씨앗명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판매 단가는 똑같이 판매 단가로 이렇게 바운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본문 영역에서 탭이 다음의 순서대로 정지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본문 영역에서 마우스 한번 클릭해 놓고요. 오른쪽 클릭해 보게 되면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이탭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TXT 판매 단가가 먼저 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 TXT 입고 단가가 두 번째로 가고요. 세 번째가 TXT 입고 수량이 가고요. 네 번째가 씨앗명, 그 다음에 씨앗 코드, 그 다음에 입고 일자, 상품 입고 번호.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얘를 이제 폼 보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판매 단가부터 갈게요. 여기서 키보드에서 탭 치게 되면은 입고 단가. 탭 치게 되면 입고 수량, 탭 씨앗명, 탭 씨앗 코드, 탭 입고 일자, 탭 입고 번호.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된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조건을 보시면
홈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레코드 선택기가 보여요. 그래서 얘가 레코드 선택기고요. 구분선이라는 거는 폼에 각각의 보면 이렇게 구분선들이 있죠. 이런 선들을 지금 없애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디자인 보기 눌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딸깍 눌러놓고, 자, 형식에 보시면 우선 여기서 레코드 선택기라고 되는 거 아니오 바꿔주고요. 구분선도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각각 글씨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속성들이 바뀌어요. 그다음 5번입니다. 폼 바닥글 영역에 TXT 총 입고수량 컨트롤에는 입고수량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우리가 이제 속성을 설정해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 데가 TXT 총 입고수량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총 입고수량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함수를 써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then sum 괄호 열고, 엑셀에서는 우리가 이 필드명은 앞뒤로 대괄호로 감싸죠. 대괄호 입고수량 대괄호 닫고 괄호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고요. 다시 오른쪽 클릭, 폼 보기를 봤을 때 하단에 975라고 나옵니다. 저희 결과도 975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볼게요. 두 번째. 씨앗 입고 현황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를 하게 되면은 본문이면 여기가 본문이죠. 딸깍. 자, 그래놓고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한번 누를게요. 이쪽을.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그럼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 딸깍 눌러놓고 그 중에서 입고 수량이 50 이상이다 라고 하고요. 하나의 규칙을 작성한대요. 그래서 새 규칙에 우리는 필드 값이 아니라 식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엑셀과 다르게 액세스에서 조건부 서식은 앞에 는이라는 것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필드명으로 해서 들어가면 돼요. 대괄호 입고 수량이 대괄호 닫고 이것이 50 이상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굵게랑 밑줄을 적용한다라는 조건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굵게랑 밑줄을 적용하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놓고 확인, 확인까지 하게 되면은 다시 이것을 폼 보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50 이상이면은 굵고 밑줄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우리는 얘를 이제 X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저장하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씨앗 정보 찾기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 정보 찾기 폼을 오른쪽 클릭, 디자인 보기에서 눌러주고요. 그 중에서 이 보고서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은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라는 보고서. 그래서 이 보고서를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로 열게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래서 매크로에 어떠한 특정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매크로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만들기에 매크로라는 걸로 들어가셔서 먼저 매크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고서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벤트 작성,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 없을 때 하는 작업이고요. 요 작업이 아니라 지금은 만들기의 매크로입니다. 자, 눌러주고요. 자, 매크로 함수를 우리가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고서를 열겠다. 그래서 열다라는 게 영어로 오픈이죠. 보고서는 우리가 레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오픈 리포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 리포트.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름을 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 이름을 작성할게요. 씨앗 코드별 그다음에 주문 현황. 이거 엔터 치고요. 자, 보기를 우리가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인쇄 미리 보기로 하시면 되고 필터는 우리가 없어요. 별도로. 그다음에 이제 웨얼 조건이 있는데 이 웨얼 조건문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보시면 요렇게 되거든요.
대괄호 필드명, 대괄호는 폼즈, 현재 폼의 이름, 그 다음에 느낌표,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명,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필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필드는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씨앗 코드의 필드의 값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대괄호 씨앗 코드라는 대괄호 이 필드가 는 대괄호 폼즈 대괄호 닫고 느낌표 현재 폼의 이름이죠. 현재 폼의 이름은 우리는 씨앗 정보 찾기라는 폼이에요. 그래서 다시 대괄호 열고 씨앗 정보 찾기 대괄호 닫고 다시 느낌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공식을 쓰게 되면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명인데 여기서의 컨트롤명은 TXT 씨앗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괄호 씨앗 TXT 씨앗 코드 하고 대괄호를 닫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외열 조건에다 칠 건데 칠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얘를 타이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는 대괄호 씨앗 코드 대괄호는 그 다음에 대괄호 폼즈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키보드로 탭 치게 되면 다 자동 완성이 되고요. 느낌표 그 다음에 알아서 또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는 씨앗 정보 찾기죠. 탭그 다음에 느낌표 알아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XT 씨앗 코드를 찾아주면 돼요. 이죠? 탭 그럼 나머지가 다 자동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엔터를 쳤을 때 어떠한 뭐 오류창이라던가 앞에 이상한 문구 같은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외열 조건문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끝나면 X 눌러가지고 매크로를 저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고서 출력이라고 매크로를 저장을 시키고요. 그러면 저장이 되게 되면 이렇게 매크로라고 뜹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는 이 버튼에다가 연동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보고서 단축 클릭을 했을 때이 이벤트에 보시면 얘를 온 클릭 클릭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보고서 출력으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해 볼까요? 다시 얘를 폼 복인을 눌렀을 때, 자 여기서 보고서를 딸깍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열려야 정상입니다. 현재. 그래서 열리게 되면 닫기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매크로로 문제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여기 시험 문제랑 별개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크로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을 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얘를 다시 오른쪽 클릭, 디자인 보기라고요. 보고서에서 이미 우리가 온 클릭을 보고서 출력을 했는데 얘를 지워버리고 그다음 다시 여기서 요 점점점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코드 작성기가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로 우리가 구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 작성기 확인. 그럼 다시 이제 프로시저가 띄워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프로시저로 풀면은 우리는 do 뭐뭐 하겠다. 커맨드 뭐뭐를 실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do 커맨드는요. 점 우리가 레포트를 열 거죠. 그래서 오픈 레포트 탭 띄우고 큰 따옴표 리포트 네임이에요. 우리는 어떤 보고서냐면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열 거죠. 콤마. 그다음에 어떻게 보겠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라고 했기 때문에 AC 뷰 프리뷰죠. 그래서 탭 치면 되고요. 콤마. 필터 네임 없었어요. 콤마. 자, 웨어 컨디션 있는데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에서 조건식은 필드명은 컨트롤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필드라는 것은 문제지를 보게 되면 다시 띄워볼게요. 씨앗 코드 필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얘가 컨트롤명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씨앗 코드는 TXT 씨앗 코드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여기다가 뒤로 씨앗 코드는 TXT 씨앗 코드다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일단은 한 80%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에서 조심할 점은 이 필드명 얘가 숫자냐 날짜냐
아니면 텍스트냐에 따라서 이 필드를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럼 일단 시야 코드가 숫자인지 날짜인지 텍스트를 확인을 하려면 얘에 대한 이제 레코드 원본을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폼을 구성하고 있는 이 레코드 원본을 보시면 지금 씨앗이라는 레코드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테이블이죠.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오른쪽 클릭 디자인 보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씨앗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씨앗 코드가 짧은 텍스트, 즉 텍스트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드가 숫자인지 날짜인지 텍스트인지를 확인이 끝났으면은 다시 테이블을 닫고요. 아까 우리가 그 프로시저를 잠깐 밑으로 최소화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열어가지고 C 앞에다가 큰 따옴표, 는 뒤로 작은 따옴표, 다시 한번 큰 따옴표 쳐주시고요. 띄우고 M%입니다. 그 다시 뒤로 가서요. 코드 뒤로 가서 띄우고 M%, 띄우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끼어 들어가고요. 만약에 씨앗 코드라는 것이 날짜의 형태를 가졌다 그러면 샵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날짜도 텍스트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큰 따옴표로만 감싸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프로시저를 출제가 되게 되면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 작성이 끝이고요. 닫아주시고 다시 이 보고서에다가 이벤트에 이 이벤트 프로시저가 잘 작성된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해 보죠. 다시 오른쪽 클릭, 폼 보기. 그럴 때 이제 보고서를 딱딱 누르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보고서가 열리죠. 그래서 요 방식은 프로시저로 구현을 했을 때입니다. 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매크로를 통해서 지금 보고서를 출력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보고서를 만약에 출력을 했을 때 매크로나 프로시저 둘 중에 하나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어차피 연습 문제, 즉 샘플 문제를 제가 지금 풀이를 하다 보니까 A라는 것도 있고 B라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원상 복귀를 조금 할게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를 해놓으시고, 얘가 아니죠. 보고서가 디자인 보기가 아니라 이 정보찾기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를 해서 보고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보고서 출력으로 다시 매크로를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찾기 폼은 끝났으니까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 20점짜리에 해당하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서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래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오른쪽 클릭 디자인 보기 넣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씨앗 코드 머리글 영역에서 머리글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씨앗 코드가 바뀌면 그 구역 전에도 페이지도 바뀌도록 설정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글이기 때문에 똑같이 머리글 잡아주고요. 여기 앞에를 딸깍. 그 다음에 여기서 형식에 보시게 되면은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꿈도 구역 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들 것은 두 개예요. 반복 실행 구역과 페이지 바꿈 두 개를 얘랑 구역 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동일한 씨앗 코드 내에서는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래요. 그래서 이 하단에 보면 그룹 정렬 및 요약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없으시면은 디자인에 그룹화 및 정렬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아래 하단처럼 이렇게 창이 뜨세요. 여기서는 정렬 추가를 눌러가지고요. 거기에서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 씨앗 코드가 있습니다. 예점. 이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즉, 이전 레코드라는 건 자료죠.
기존에 있었던 레코드가 표현이 됐다 그러면 다시는 표시가 안 되게끔, 즉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C# 코드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형식에 보시면은 조금 내리시다가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로 더블 클릭해서 바꿔 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본문 영역의 배경색입니다. 그럼 본문이 여기가 본문이죠. 여기를 딸깍 눌러 놓으시고 배경색이 있죠.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교차형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차형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 다섯 번째 보시면 씨앗 코드 바닥글 영역에 TXT 주문 횟수 컨트롤에는 씨앗 코드별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횟수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횟수 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카운트 함수라는 걸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는 카운트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별 넣으시면 됩니다. 별. 이 별하고 필드명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별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널값까지를 지금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널이라는 건 비어있다는 소리죠. 비어있는 것까지를 센다는 소리고 만약에 필드명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널값은 빼고 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괄호 닫고 엠퍼센트 큰따옴표 회 큰따옴표 해서 엔터 치시게 되면은 함수가 완성이 되고요. 자, 이제 보고서를 한번 봐볼까요? 얘를 보고서를 보기 누르시게 되면은 쭉 내리게 되면 이렇게 횟수들이 나오죠. 주문 횟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씨앗 A0077 이 미리 보기 보시면 4회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내가 잘 풀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보고서는 이제 닫아주고요. 저장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주문 현황 폼에서입니다. 그래서 주문 현황 폼, 오른쪽 클릭, 디자인 보기 했을 때, TXT 수량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수량입니다. TXT 수량.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이 된대요. 포커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커스가 커서다. 그래서 커서를 거기다 갖다 댔을 때, 그림과 같은 메시지 창을 출력하는 이벤트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래요. 그럼 일단은 이 수량에서 이벤트 쪽에 보시면 우리는 커서를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요. 온 클릭이 아닙니다. 그럼 온과 포커스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커서를 get 얻었다. 그러니까 가졌다. 그러니까 커서를 갖다 댔다라는 소리죠. 온과 포커스가 그 상태로 점점점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코드 작성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 그래서 얘를 프로시저로 구현을 해봐라 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이제 살펴보면 TXT 수량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10 이상일 때가 인기 품종, 그 다음에 10 미만 6 이상이면 보통 품종, 그 외에는 비인기 품종을 해서 if문으로 풀게끔 합니다. 그러면 일단 if문으로 구현을 해야죠. 이 문제 자체를. 그래서 만약에 if txt 수량이라는 것이 10 이상일 때 then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메시지 박스를 띄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인기 품종, 인기 품종이라 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msg 박스라고 할 겁니다. msg 박스 띄우고 더 프롬프트라고 붙어요.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라는 말이 여기서 요 말이에요. 뭐라고 나올 건지, 요 부분이 프롬프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럴 때는 인기 품종으로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큰따옴표, 조금만 이, 크게 좀 볼게요. 제가 글 자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씨체를 조금 올려서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메시지 박스, 큰따옴표, 인기 품종, 큰따옴표 하고요. 그다음 큰맘, 자, 여기서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은 우리가 지금 확인 버튼밖에 없어요. 이걸 설정을 안 해도 어차피 기본은 확인 버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컴마 했을 때 VB OK 올리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OK 버튼만 이렇게 해서 아예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컴마 컴마 생략을 해도 어차피 확인 버튼으로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VB OK 올리라는 것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타이틀. 우리가 아까 메시지 박스에서 타이틀이면 요게 타이틀인데 인기도 분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큰따옴표 인기도 분석 큰따옴표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else if 이렇게 나가죠. 아니면 똑같이 우리는 txt 수량이라는 것이, 다시 문제를 볼게요. 자, 10 미만 6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10 미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이상이라고 했으면 우리 더 뒤에 조건을 이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되는 것은 6 이상이다 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6 이상일 때 then 똑같이 메시지 박스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식 쓰기가 귀찮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으면 되고요. 인기 품종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품종이라고 합니다. 여기만 바꾸면 되죠. 보통 품종.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else 이렇게 나가요. 아니면 똑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비인기 품종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비인기 품종. 그 다음 마지막은 and if로 마감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확인해 볼게요. 나가고 주문현황에서도 폼 보기. 그러면 수량에다가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통 품종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은 6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2를 클릭하게 되면 비인기 품종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10 이상인 거가 얘죠. 클릭하게 되면 인기 품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내가 구현을 더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문제에서 이제 if 문으로 풀게끔 한 거고요. 만약에 얘를 이제 select 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select 문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자인 보기 했을 때 다시 이벤트 프로시저를 띄워주고요. 자, 여기까지를 제가 주석으로 좀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 작은 따옴표 붙이게 되면 이게 주석으로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은 따옴표로 주석 처리를 조금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제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자, select 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select case.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거냐면은 txt 수량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se is,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10 이상일 때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case is 10 이상일 때 똑같이 메시지 박스를 띄웁니다. ms 박스를 띄워서 큰따옴표 인기 품종 큰따옴표 컴마 컴마 큰따옴표 인기도 분석 큰따옴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case is 이번에는 6 이상일 때 똑같이 위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가 보통 품종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가 case else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나머지는 메시지 박스를 띄웠을 때 비인기 품종 마지막은 and select. 자,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요 나갔을 때 똑같이 확인해 볼게요. 품목이 아까랑 6 클릭하면은 보통 품종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를 클릭하면 비인기 품종, 그 다음에 11을 클릭하게 되면 인기 품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if 문으로 나올 때도 있고 select 문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if 문일 때는 어떻고 select 문일 때는 어떻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꿔가면서도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if 문 해놓고 주석 처리 해놓고요. 또 한번 select 문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으면, 얘랑 바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끔요. 어차피 이것이 정답이었죠. 그리고 얘가 주석으로 내비 두게끔.
다 앞에다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에 놓으시게 되면은 프로시저에서는 이것을 주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보이는 값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나중에 영상에서 캡처해 놓으셨다가 한 번씩 꼭 비교를 해 놓으십시오. 저는 원래 if 문이 정답이었으니까 이것만 다시 주석만 좀 풀겠습니다. 자, 닫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번복이 이상 없이 잘 나오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존 거 닫아주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넘어가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 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이제 주문 종목 쿼리를 이용해서 치쿼리 씨앗에 오타가 있네요. 주문 현황입니다. 주문 현황 조회를 하는 치쿼리 조회 쿼리를 작성하라 하고요.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현해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선택 쿼리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눌러 주시고요. 필요한 것은 쿼리 중에서도 주문 정보 쿼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닫기. 그 상태에서 필요한 필드가 이름. 그 다음에 조금 펼쳐볼게요. 주문 일자. 수량이 필요하고요. 자,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치커리 지금 조회라고 해요. 치커리. 치커리 조회이기 때문에 이 치커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는 치커리라고 하면 아마 씨앗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씨앗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대신에 이것은 실제로 결과에는 표시를 안 하죠. 표시 안 합니다. 이거 체크해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다가는 이제 타자를 칠 겁니다. 치, 커리. 하고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이 결과랑 서로 맞아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정답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문제를 잘푼 거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서 예 하시고 이름을 치커리 조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1번이 끝났고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씨앗명별 원산지별로 주문 횟수를 조회하는 주문 횟수 조회 크로스택 쿼리를 작성하래요. 그래서 씨앗 주문 회원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지금 3개나 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블이 하나나 쿼리를 하나만 쓰면은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쉬운데요. 지금같이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마법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씨앗과 주문과 회원 테이블을 다 꺼내오고 닫기 하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행머리 글부터 좀 잡아줄 건데요. 크로스탭 눌러주고 여기서 행머리 글은 지금 씨앗명으로 지금 보이죠? 씨앗명이 세로로 행방향으로 작성되어 있죠. 씨앗명 더블 클릭해 주시고 얘는 크로스탭을 행머리 글로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머리 글 해볼게요. 열 쪽으로는 지금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나라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은 지금 보니까 원산지 같네요. 그래서 원산지 더블 클릭해 주시고 얘는 지금 열머리 글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이 되는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주문 횟수라고 해서 보이죠? 그래서 이 주문 횟수는 주문 아이디 필드를 이용을 하겠대요. 그럼 여기서는 주문 아이디를 꺼내와 주시고, 실제로 눈에 보이게끔 하려면 주문 횟수 콜럼,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묶는 방법이, 횟수기 때문에 개수로 묶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행머리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값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묶는 방법 마찬가지로 개수 해주면 되고, 이건 실제로 값이 되는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것과 결과랑 내가 직접 한 거랑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으면 자 이대로 저장하겠습니다. X 저장하겠냐? 예.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주문 횟수 조회라고 합니다. 확인.
크로스탭 쿼리까지 만들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씨앗과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제품의 입고 정보를 조회하는 씨앗 입고 조회 매개변수 쿼리를 만들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자, 필요한 것은 씨앗 테이블과 씨앗 입고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닫기 하시고, 자, 필드 한번 꺼내와 볼게요. 처음에가 입고 일자가 들어가고, 씨앗명, 그 다음에 입고 수량, 그 다음에 입고 단가, 판매 단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가 들어가는데, 이 부가세는 IIF, 즉, 엑셀로는 if 함수에 해당하는 그 함수로 요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칸 클릭해 놓으시고, 요 칸에 입력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단축키로는 Shift하고 F2번을 누르게 되면 확대 축소라고 나와요. Shift F2. 그래서 요 상태로 해서 여기에다 작성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게요. 자, 그리고 글꼴도 여러분들 좀잘 보이실 수 있도록 제가 크기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크고요. 한26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처음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요, 부가세라고 해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콜론 IIF 괄호 열고, 자, 입고 단가가 3만 원 이하래요. 그럼 대괄호 열고, 입고 단가가 대괄호 닫고 3만 원 이하일 때 콤마 40이면은 판매 단가의 10%래요. 그럼 대괄호 판매 단가 대괄호 곱하기, 자, 10%할때 무조건 10%, 이 퍼센트 기호가 쓰실 수가 없어요. 엑세스에서는 퍼센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10% 대신에 0.1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다음 컴마, false 거짓이면 대괄호 판매 단가 대괄호에 곱하기 20%니까 0.2죠. 그래서 괄호 닫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엔터 쳤을 때 옆에 칸으로 뿅 넘어가야 내가 지금 이 식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옆에 칸으로 혹시 안 넘어가면은 이 식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고 일자 필드를 내림차순 정렬한대요. 정렬에 내림차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면 필드 형식은 그림같이 표시대로 설정하는 건데, 일단 매개변수 좀 입력하겠습니다.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십시오 하니까 이 조건에다가 like 연산자 써야죠. 일부라고 했으니까 like, 그 다음에 큰따옴표 별 큰따옴표, 그 다음에 ampersand 대괄호 열고 이제 말을 적겠습니다.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요대로 적을게요.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대괄호 닫아주고요. 마지막은 ampersand 큰따옴표 별 큰따옴표 하고 엔터 치게 되면 마찬가지 옆으로 뿅 넘어가야 지금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를 보게 되면 지금 입고 단가나 판매 단가 부가세가 앞에 지금 원화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통화 기호가. 그래서 입고 단가에다가 눌러놓고 F4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속성 시트라고 뜨죠. 형식에서 통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판매 단가도 형식에서 통화. 부가세도 통화는 통화인데 대신에 지금 소수 자리가 한 자리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500.0, 9000.0. 그래서 통화까지는 내비 두시고, 그 다음에 소수 한 자리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실행 누르면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라고 뜨고요. 국이라고 했을 때 확인. 이렇게 두개 나오셔야 됩니다. 결과처럼 수레, 국화, 금계국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셔야 정상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를 날짜를 모르고 지웠는데요. 원래는 2020년 03-07일이었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일치하네요. 그래서 이대로 X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씨앗, 입고, 조회, 그래서 저작까지.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씨앗 입고, 씨앗 주문 테이블 총 3개를 이용을 해서 재고 현황 쿼리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선택 쿼리 문제고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눌러주시고, 씨앗 입고, 그다음 씨앗 주문 열어주시고 닫기. 자, 필드 좀 꺼내볼게요. 씨앗 명 더블 클릭. 그다음 최근 입고 일자. 그래서 이 최근 입고 일자니까 여기서 펼쳤을 때 입고 일자 가지고 오면 되고요. 최근 입고 일자면은 이름 바꿔야 되겠죠. 최근 입고 일자 콜론 입고 일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고요. 자, 입고량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입고량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입고 수량을 가져오시면 될 것이고요. 앞에다가는 이름 바꿔야죠. 총 입고량 콜론 입고 수량 하면 되고요. 자, 주문량이라고 있습니다. 주문량. 자, 주문량 같은 경우는 주문량은 여기서 보면 주문 테이블의 수량 필드의 합계로 처리하래요. 수량을 갖고 오시고 앞에다 붙여야 되겠죠. 총 주문량 콜론 수량 이렇게요. 그다음 이것을 이제 요약으로 묶어줘 가지고요. 최근 입고 일자 같은 경우는 최댓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는 방법을 최댓값. 그다음에 입고량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합계로 묶으면 되고요. 그다음 총 주문량도 마찬가지로 합계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을 때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씨앗명, 최근 입고 일자, 글씨가 조금 잘렸네요. 그다음에 총 입고량, 총 주문량.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 값도 다 일치하죠. 자, 이 상태로 X 눌러 저장, 예. 그래서 얘 이름을 재고 현황에서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면은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021년 1급 액세스 B형 샘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